자, 오늘 아주 의상들이 화려합니다. 아니, 제일 화려한 분이 그렇게 계시면 안돼요. 아니, 저기 죄송한데 흑마술사예요? 아, 저도 학원 왔어요. 뭐예요? 화살 맞으신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이재경 씨 와! 그래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와는 와예요. 와는 와예요. 아니, 윤희 씨는 또 이효리 씨네. 윤희 씨는 뭐? 어울린다. 아니 근데 외모가 진짜 이효리 씨하고 많이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와, 네가 뭔데? 문인 씨입니다. 아, 저 해투하면서 문인 씨 했던 모든 거를 다 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근데 오늘이 제일 잘 어울리네. 네. 오늘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이 좀 진짜 진짜로. 네. 저는 아시겠죠? 누구요? 그리고 노래가 늘지 않게 그냥 큰 옷 입으신 거 아니에요? 오버사이즈 옷을 입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개콘의 이정수 씨입니다. 예, 예. 내가 누구게? 예. 예. 내가 누구게? 우등따짐 좀 예, 이따 얹으면 됐어요. 예. 아, 예. 요즘 그 사실 온라인상에서도 난리예요. 굉장히 좀 난리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시절에 그 문화나 노래를 또 겪으신 분들 뿐만 아니고 요즘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그 시절로 한번 하루 돌아가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서 한번 정말 그 시절 추억에 예, 그분들을 한번 좀 모셔봤습니다. 자, 모셔볼까요? 나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회장님! 와! 아이고, 백회장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현실! 이번 주에 새롭게 1위 후보로 올라온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아, 오늘 그 모신 분들이 말이죠. 요즘 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온라인 탑골공원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함께하는 것만으로 추억을 소환하는 인간 타임머신. 자, 이름하여 오프라인 탑골가요제 특집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90년대 대한민국의 라틴 열풍을 일으킨 주인공이죠. 지금은 발라드 영어로 더 익숙한 국보급 목소리의 주인공. 픽치어! 먼저 걸크러쉬의 대명사입니다. 프로터 향 폴폴 날 것 같은 세너니에서 브라운 감각 스크린을 종횡무진하는 배우로 거듭난 베이비 복수 심은지! 세계 최초로 12월 32일을 만든 분이죠. 31일이라고 어느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들어온 명품 발라다 펴! 극지하는 복권, 이분을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4개월 만에 무려 32kg 감량, 인간 승리의 아이콘이 된 작곡가 이효정!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감량을 하셨네요. 아닙니다. 잠깐만, 오늘부터 나 빼야지, 그리고 스타트 하고 4개월 만에 32 빠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중간에 쉬지 않고 이제 정체기도 그렇게 오래 안 걷고 그냥 바로 32kg까지 딱 달려가죠. 야, 그거 진짜 쉬니 안 돼. 100kg에서 몇 kg 된 거예요? 107kg에서 이제 72kg까지. 107kg에서 72kg까지인데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오차 범위가 살짝 있어요. 그래요. 2, 3kg까지 치면 이제 한 32kg. 와. 네, 되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네. 본인 얼굴에 네. 자신감이 붙었어요. SNS도 많이 올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웃을 그러네. 때도 되게 느낌 있게 웃는다. 아 그래요? 예나 씨 막 뒤로 안 넘어. 아 이거 이거 왜 이거 뭐야? 나훈아 선생님이야? 아 이거 아이고 요즘 좀 멋부려요. 아우 짜증나. 또 약간 그래. 본인 스스로 본인에게 네. 예, 또 뭐 이런 시간 좋잖아요. 네. 아무것도 한 번 또.